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지금 아침 시간인데요. 대구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대구 아트페어를 가고 있어요. 지금 뒤에다가 그림을 싣고, 오늘이 대구 아트페어 마지막 날인데, 사실 제가 설치할 때쯤 대구를 가려고 했었는데, 뭔가 일정에 변경이 생겨가지고, 저는 대구에 못갈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다른 일정을 사실 하려고 했었는데, 어제, 대구 아트페어에서 작품이 몇점 이제 판매가 되어서 작품을 좀 교체를 해야 될것 같아서 마지막 날이지만 그림을 싣고 대구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림을 구입하신 분들이 구독자님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감사한 마음에 일단은 요거 제거 배지도 드리려고 가져왔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에 이것도 가져왔어요. 제가 여름에 만들었었던 부채인데 이제 몇개안 남았는데 이것도 드리려고 지금 대구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폐화장에 가서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할게요. 네, 여기 지금 폐화장에 왔는데요. 여기 왼쪽에 있었던 60호 작품을 이제 교체해서 걸었고, 요거 40호 작품도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그게 원래 비슷한 패턴의 4개 연작이었거든요. 그래서 요 작품도 판매가 된 거를 교체를 해서 걸었습니다. 여긴 저희 갤러리 자작나무 부스고요. 몇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저쪽에 이제 하행은 작가님, 그리고 이쪽에 얼마 전에 대만 아트 타이페이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셨었던 김소영 선생님 작품인데, 이번 것 신작인데 이거는 검은색으로 이게 흑인들을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푸른색 계열의 신작도 있고, 그리고 저희 자작나무에서 폐원은 처음으로 같이 나오는 분인데, 김재현 작가님이랑, 그리고 여기는 예전에 전시를 하는 걸 봤었거든요. 차소림 작가님. 그리고 저도 작품 소장하고 있는 염찬희 작가님이랑, 프란츠 폴리처 작가 작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제가 예전에 개인전을 가본 적이 있었는데, 황현승 작가님 작품이 같이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건 도자기 작품이에요. 이제 일본에서 작업을 하시는 김덕희 선생님인데요. 이게 도자기로 만든 거거든요. 도자기로 이렇게 백을 만들었는데 너무 예쁘죠? 저도 굉장히 지금 탐을 내고 있는 작품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구두도 이렇게 도자기로 만드셨고, 제가 이번에 폐허에 오니까 대구 아트 폐허가 전반적인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일단은 영상에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층고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이렇게 관장님이 서 계신 거 보면은 층고가 높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되게 좀 시원시원해지고 좀 뭔가 전시장이 웅장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한번 뭐다돌 수는 없지만 대충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여기는 오션 갤러리. 여기 보이는 작품은 정운식 작가님이라고 저랑 예전부터 같이 뭐 그룹 활동도 하고 하셨던 작가님이신데, 요즘 굉장히 핫한 작가님이세요. 이렇게 이미지들을 철판으로 이렇게 만드신 작가님이고요. 갤러리 바움. 여기 인사동에 있는 갤러리입니다. 저랑도 뭐 가끔씩 일을 같이 하고. 저 방혜자 선생님 작품은, 방혜자 선생님은 지금 연세가 80이 넘으신 선생님이신데, 빛의 화가라고 해서 제가 있었던 그 영은미술관에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계신 선생님이세요. 프랑스랑 오가면서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방혜자 선생님 작업도 있고, 쓱 둘러볼게요. 여기는 영천창작 스튜디오. This Weekend Room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제가 처음 보는 갤러리네요. 근데 처음 보는 작품들이 있네요. 지금 아직 닫혀 있어서 들어가 보진 못하는데, 야, 저 백호 작품 느낌이 굉장히 독특하고 좋네요. 어떤 작가님이신지 모르겠는데, 왼쪽 작품도 그렇고, 오, 작품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갤러리 에델. 여기는 주로 소품이 많이 나왔네요. 갤러리 소소. 갤러리 소소는 파주에 있는 갤러리인데, 여기가 갤러리가 굉장히 예뻐요. 저도 얼마 전에 조정은 작가님 아시는 선배님이 개인전을 해서 다녀왔었는데, 이렇게 역시 좋은 작품을 이렇게
가지고 오셨네요. 여기는 더홍 갤러리라고 하는데, 타이난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타이난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국 쪽인데, 중국 쪽인 것 같죠? 네. 그래서 또 이런 작품은 제가 보지 못했었던 그런 류의 작품이네요. 이렇게 판매가 되고 이렇게 빨간 딱지만 남은 것들은 작품을 가져가고, 네, 판매가 된 거죠. 뭐 이런 쪽도 보면은 이 갤러리 아트숲은 부산에 있는 갤러리인데, 여기 이지은 작가님이라는 작가님 작품도 지금 빨간 딱지만 붙어 있고, 이렇게 빈 공간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판매가 돼서 빨간 딱지만 남아 있는 겁니다. 작품이 이 작가님도 굉장히 좋네요. 여기도 타이난 갤러리, 102 아트 갤러리. 저쪽 가운데 있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빨간 딱지가 붙어 있는데 그림이 걸려 있잖아요. 바로 가져가지 않는 경우에는 저렇게 두기도 해요. 그리고 이쪽은 JP 아트 센터. 근데 가오슝 쪽이니까 이건 대만 갤러리네요. 신선한 느낌의 작품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도 뭐 몇 점이 이렇게 판매가 됐네요. 이쪽에는 이 네 점 전부 다 판매가 됐고, 되게 재미난 작품인 것 같아요. 대만 작품이고, 여기도 아트 인플루언스, 여기도 타이페이네요. 이런 작품들도 저는 처음 보는 작품들이네요. 갤러리 우, 부산에 있는 갤러리고요. 이 한충석 작가님, 요즘에 그림 소재들이 조금 달라지신 것 같은데 신작들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저 가운데 있는 저 빨간 머리 하고 있는 애기, 저거 사진으로만 봐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마유카 야마모토, 일본 작가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꽤 인지도가 높은 작가죠. 여기 갤러리 아트숍에는 태우 작가 작품도 같이 전시되어 있는데, 저랑 뭐 친하기도 하고 같이 그룹 활동을 했었던 작가예요. 태우 작가 작품도 아트숲이랑 예전부터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김시현 작가님. 김시현 쌤은 저렇게 보자기를, 이게 지금 조명 때문에 이렇게 선이 생기죠? 저한테만 보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김시현 쌤 보자기를 저렇게 극사실로 그리는 선생님이시고, 여기 정신 작가님. 저 작품은 저 처음 보는데, 되게 산뜻하고 좋네요. 그리고 이 작가님, 제가 지금 성함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저 예전부터 봤는데 작품이 되게 좋은 작품이에요. 이 타이난 쪽에서 온 이 작품도 되게 신선하네요. 조각 작품인데, 이런 조각 작품은 처음 봤어요. 이런 것도 재밌네요. 여기는 갤러리 마레라고, 제가 얼마 전에 부산 갔을 때도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김석영 선생님 작품이랑 안봉균, 에밀리형 작품이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옆에는 스페이스 1326. 창원에 있는 갤러리인데, 저랑 제가 예전에 독일에 갔었을 때 만나가지고 이렇게 친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랬었던 갤러리예요. 여기도 임채강 작가님, 강혜지 작가님, 노은희 작가님, 김용현 작가님, 노순천 작가님, 이렇게 작가 라인업을 계속 잘 끌고 가고 계신데, 또 여기서 1326에서 대표적인 작가로 감성빈 작가님이라고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드림 갤러리, 유진화랑 전부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안정환 작가님도 저런 굉장히 멋있는 그 풍경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작품을 그리시는 분이고, 메이준 갤러리, 여기도 저도 가끔 같이 일을 하는 갤러리예요. 앤디올 작품 몇, 이번에 청경자 선생님 작품도 가지고 나오셨네요. 굉장히 비쌀 텐데, 이런 작품은 아무래도 작품가가 써있지가 않네요. 네, 엄청 비쌀 거예요 아마. 그리고 셀리베스트, 이거 제가 알기로 호주 작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메이준에서 독점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작가예요. 이번에는 이렇게 꽃 작업들도, 셀리베스트 작업이 나왔네요. 작업이 굉장히 좋아요.
이시 마코토, 이 작가는 제가 예전에 한번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본 작가인데, 전좀 이런 작업 좋아해요. 작업이 좋네요. 여기 SNG 갤러리는 지금 설치하고 계신데, 이팔령 선생님의 작품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여기는 갤러리 미루나루. 금명보 선생님 작품도 있고, 금명보 선생님 거 이번에 나온 작품 굉장히 예쁘네요. 뭐 미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겠는데, 대표작으로는 이 호랑이라고 해야 될지, 네, 요, 고양인가요? 호랑인가요? 아무튼, 저 작품이 되게 대표적이시고, 저는 요런 작품, 저 작품 굉장히 좋네요. 미루나무도 아까 제가 보니까 판매가 된 작품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빨간 딱지가 많이 붙어 있고, 야, 이거 너무 귀엽네요. 이 작품 너무 귀여운데, 이진복 작가님이라고 하는데, 뭐 작품은 처음 보는데, 가격이 굉장히 높네요. 2천만 원? 근데 위에 것도 보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좋아하는 작업인데, 작업이 굉장히 좋은 분이신 것 같아요. 이 작품도 저는 처음 보는 작품인데, 맹일령 작가님 작품이라고 하네요. 굉장히 멋있네요. 여기는 갤러리 사이제이, 뭐 대구에 있는 갤러리라고 하는데, 이게 같은 한국이지만 또 대구랑 서울이랑도 차이가 있어서 제가 대구에는 또 모르는 작가님들이 꽤 계세요. 네,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네요. 여기는 파셜 갤러리, 그래서 캐나다 갤러리인 것 같은데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왔대요. 작품을 심플하게 가져왔네요. 여긴 갤러리 SP. 저희랑도 좀 관련이 있는 곳인데, 사람들이 계셔서 일단 넘어가고요. 프린트 베이커리는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뭐랄까, 미술품 프린트 쪽에서는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렇게 프린트 갤러리, 프린트 베이커리에서도 자체 전시도 하고, 이렇게 원화 작품 판매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다 보면 이렇게 카페도 있고요. 아트페어 카페는 대체로 비싸요. 이번에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약간 특별전 같은 공간인 것 같아요. 갤러리 부스가 아니라 여기 이항미 특별전이라고 써 있거든요. 저는 이항미 작가님을 개인적으로 뭐 알지는 못하는데, 이항미 작가님의 이러한 작품들을 보여주는 곳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트페어에서 이렇게 특별전들을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VIP 라운지가 있는데, VIP 티켓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계실 수 있는데, 사실 뭐 VIP 라운지가 뭐 크게 다를 거는 없고요. 조금 더 편하고 커피를 좀 공짜로 준다, 뭐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 반에 반도 못 돌았는데, 사실 일일이 다못볼것 같아가지고, 부스는 말고 여기는 지금 특별전을 하고 있거든요. 청년 미술 프로젝트 YAP라고 해서, 스타트 오브 포인트라고 해서 선정된 청년 작가들의 전시를 하고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를 그냥 둘러보도록 할게요. 여기 앞에는 아무래도 그 작가들의 대표작을 이렇게 앞에다 놓은 것 같고요. 이런 거는 굉장히 사실적으로 잘 그린 작품이네요. 이 경북권 작가분들은 구상에 굉장히 좀 강한다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구상으로 좀 유명하신 선생님들도 경북권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폐허의 느낌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멋있는 전시를 해놓은 느낌이죠? 뭐 여기 있는 작품들도 판매가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렇게 작가들의 작품을 그러니까 아트페어만 오면은 그냥 뭔가 판매를 위한 작품들만 보면은 조금 깝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요렇게. 약간,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트페어랑은 조금 다른 성격의 이런 전시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대구 아트페어는 예전부터 이런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젊은 작가들 부를 때, 저는 안 부르더라고요. 아, 이거, 커피 하는 컵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멋있네요. 벽에는 이런 식으로 투영이 되고, 이번에 설치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요 작가님은 권여민 작가님이라고 하는데, 요 설치 작업은 처음 보는데, 이것도 되게 멋있네요. 여기는 남상원 작가님, 안동대학교 출신이라고 하시고, 아까 봤었던 굉장히 그 세밀하고 정밀하게 그린 작품들입니다. 이번에 벽을 파란색으로 한걸 보니까 컨셉을 파란색으로 한것 같아요. 이거는 박인성 작가님 작품이고, 여기는 최민규 작가님 작품이네요. 이런 거. 굉장히 멋있게 잘 그리셨네요. 여기는 이윤우 작가님. 이런 작품 굉장히 맑게 잘 그리셨네요. 이런 작업들을 하시고. 예전에는 여기에 있는 젊은 작가들 할때 대부분 좀 대구 작가들을 뽑는 경우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도 이제 경북권, 경상도권 작가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기준을 제가 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어요. 아까 홍대 출신의 작가분도 계시긴 했어요. 이렇게 뭔가 대작을 제대로 된 공간에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는 젊은 작가들에게 큰 기회이기도 하고, 그렇죠. 아, 저기 제목이, 이전 시의 제목이 별이 빛나는 시간이네요. 이런 생면 추상도 있고요. 여긴 윤혜진 작가님이라고 하는데, 오, 저는 작품은 처음 보는데, 오, 작품 굉장히 멋있네요. 대형 작품인데, 오, 굉장히 멋있어요. 여기는 박지혜 작가님. 굉장히 재밌네요. 여러 가지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작품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얘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는 서홍주 작가님이시래요. 이렇게 뭔가 구겨진 듯한 이미지를 굉장히 잘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가까이서 가보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잘 그리셨어요. 되게 멋지네요. 특히 저거 같은 경우가. 저도 사진으로 봤을 때 옆에가 약간 찌그러져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냥 일직선의 평면이니까. 이렇게 액자가 있는 것도 괜찮지만 액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것도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지금 작가님 성함을 확인을 못했는데, 전 이런 작품들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되게 재밌네요. 여기는 하지원 작가님이신데, 굉장히 작은 작업을 여러 개 모아놓은 대작을 이렇게 전시를 하셨습니다. 여기는 뭔가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한 그런 설치 작업도 있고요. 여기는 지금 설치 작업인데요. 여기서 지금 확성기에서 소리가 나오고 있고, 옆에는 철창 이미지인데, 가까이서 보면은 이렇게 뭔가 메시지가 써 있어요. 제가 지금 다 읽어보진 못하겠지만, 아무튼 네, 재미난 설치 작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정재은 작가님 작품인데, 제가 이렇게 프로필을 봤을 때 여기 있는 작가님 중에서 2019년대 부산대학교 서양학부 학사를 수료를 하신 거니까 가장 젊은 분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으셔서 부럽습니다. 여긴 또 설치 작업인데,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뒤에 그림자들이 움직여요. 제가 말이 없는 이유는 옆에 사람들이 있어서. 네, 이렇게 젊은 작가 전시는 나가고요. 잠깐 밖으로 나와서 여기는 갤러리, 투유 갤러리예요. 보면은 좋은 작품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감성빈 작가님 작품이 이번에는 투유 갤러리랑 같이 나왔네요. 작품이랑 뭐 액자 스타일이나 이것도 보시면 좌대도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작품도 너무 좋아서 요즘 가장 반응이 좋은, 네, 국내 작가님이시죠. 여기 왔는데 유튜브 스타신, 네, 켈리님을 만나 뵈가지고 여기 왔어요.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연예인 본 것 같네요. 저도요. 서로가 서로에게 연예인 본 것 같은데. 네, 아니 보니까 여기 네. 지금 작품 안 보이네. 작품 판매도 지금 되게 많이 되시고 네. 잭슨심 작가님이랑 또 누구누구 나오셨죠? 정동호 작가님하고 정동호 작가님이랑 저 여기 외국 작가 마르코 산타니엘로 베네딕트 블랑 등등 라인업이 좀 다양한 편이에요, 저는. 네. 근데 이번에 헤어 중에서도 분위기가 네. 여기가 좀 색달라요. 되게 현대적인 분위기로.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있죠? 네. 네, 영상에 잘 안 담기는데 되게 멋있게 디테일을 해놓으시고 판매도 네. 많이 되고 이렇게 만나면서 반갑기도 하고. 너무 잘하신다, 지금. 편집을 안 하려니까. 아, 진짜? 저 편집 엄청 많이 하거든요. 네. 정말 잘하시네요. 아무튼 이렇게 만나면서 반가워요. 네, 안녕. 여기 부스는 그냥 빨간 딱지를 붙인 게 아니라 솔드아웃이 되면은 이렇게 솔드아웃을 켈리님께서 직접 쓰셨대요. 이거 직접 쓰신 거라겠죠? 아. 미안하지만 너 놀랐어. 글씨를 되게 잘 쓰시네요. 저 영어만은 좀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써서 따서 스티커 만든 거예요. 오, 아, 되게 네. 되게 이렇게 뭔가 재밌는 것 같아요. 팔리면 티를 내야 되니까. 그죠. 일반적으로 빨간 딱지가 아니라 이렇게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강동호 작가님이요? 네, 팔린다 축하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축하하시라고 팔렸구나 이렇게 기대는 거죠. 강동호 작가님 작품 제가 처음 보는데 이 작품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의 작품이에요. 그쵸, 네, 작품이 굉장히 좋고 켈리님 여기 부스를 전체적으로 볼게요. 저 굉장히 높은 곳에도 작품이 걸려 있고 감각적으로 DP를 잘 하셨어요. 이 작가님은 제가 알기로는 외국 작가님이시고 추상화도 있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잭슨심 작가님 작품이랑 여기도 강동호 작가님 작품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여기 부스에 오면은 강동호 작가님 작품이 여기 되게 크게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도 잭슨심 작가님 작품들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위에 있는 저런 글씨라든가 이런 글씨 같은 것도 직접 다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러브 컨템포러리 아트인데 네,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오프라인 갤러리는 경주에 있다고 하시네요. 여기 되게 감각적으로 되게 잘 해놨고 솔드아웃이 된 것도 이런 식으로 DP를 해놓은 것도 처음 봤는데 멋있네요. 아무튼 저는 오늘 부스에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영상을 찍기가 좀 민망한 때가 됐어요. 소리가 잘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오늘 전시장에 있으니까 영상을 보고 찾아오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오시면은 전시장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상 대구 아트페어에서의 현장을 전해드렸습니다.